예상을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전공의 협의회도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금 전 긴급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입니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 오늘 오전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안하고 소집한 모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내온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2,000명 증원 방침이 확정되자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사협회 지도부는 유감이라며 일제히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던 2020년 구사 의정 합의를 어겼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만으론 필수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는 데다 국민 의료비만 더 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조만간 총회를 열어 파업을 준비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 협의회에서도 88%가 단체 행동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음 주 임시 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고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설 연휴 이후 동네의원의 집단휴진,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이에 정부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리고 의사협회 등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